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아, 오늘 6월 9일 수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코스피 0.97% 하락, 코스닥 0.74% 하락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가열차게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나왔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1142억 매도였습니다. 선물 매도폭에 비해서는요, 718개약 매도했는데요. 시장은 좀 크게 밀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크게 좀 밀렸는데요. 뉴스 먼저 한번 간단히 챙겨보면요. 자, 제넥신 코로나19 백신 유효성 논란에 13% 급락했다. 별로 좋은 결과 지금 도출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림 주가가 25% 상승. 자,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면서 하림 강세 보였고요. 자, 신성통상 22% 급등.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탑10, 그죠? 그 브랜드 이름 뭐죠? 유니클로를 물리치고 우리 토종 브랜드 신성통상 애국 관련주 오늘 상승 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현지 베트남 현지 기업 매각 이달 중 마무리한다 이런 뉴스들 전해지고 있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미국 선물은요 크게 오늘 변동이 없었거든요. 보시게 된다면, 자, 지금 0.03 아닙니까? 9시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인근이니까 그냥 오르락내리락 그 정도였습니다. 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변동성 없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좀 크게 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그 부분은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요. 대만이 좀 흔들립니다. 대만. 그래서 대만과 비슷한 정도의 궤적을 오늘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총 상위 종목 오늘 특히 SK 하이닉스가 DRAM 가격 전망치 별로 뭐 좋게 보지 않는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3.9% 강하게 밀립니다. 자, 삼성전자 비교적 저항을 돌파하는 듯한 시도가 나오니까 낙폭이 SK하이닉스보다는 좀 작죠. 자, LG전자도 좀 밀리는 양상. 자, 오늘 바이오주 아까 봤다시피 제넥신이 크게 밀리는 영향입니까? 셀트리온 삼행제도 밀리고 대체적으로 바이오주들 약세 보이고요. 멀쩡한데 잘 없다. 여행주, 여행, 항공. 이제 백신 맞고 하면 여행이라든지 그죠? 항공 다시 개항한다면 그쪽이 이슈가 있으니까 이쪽 강세 보이고요. 엔터 쪽 비교적 양호하고 나머지 조금 시원찮았습니다. 그죠? 골고루 시총 상위 종목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전기전자도 낙폭제보 있었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는 일부 종목 빼고 대체적으로 약세였고요. 조선철강 건설 차익 실현 물량 좀 넣는 것 같고요. 자, 금호석유도 리포트 안 좋은 거 좀 넣으면서 7%대 급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요 종목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삼행제 먼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어저께 반등 시도 나온다. 조금만 더 강하게 반등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20일 이탈하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8%대로 이제 20일 간드랑간드랑 그리고 있으니까 밑으로 한 번 더 치고 내려가면 완전 하락 추세 또 전환이거든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전일에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하는 하락, 상당히 아쉬운 그런 흐름입니다. 자, 제넥신 아까 뉴스 나왔으니까 한번 챙겨보죠. 자, 제넥신, 그죠? 닥터K는 언급을 한 적이 없고요. 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좀 돌려내면서 상승 전환 시도했다면, 그죠? 여기가 이렇게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를 무너뜨리니까 크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갔던 아니면 이렇게 하락추세 돌려냈으면요. 적어도 여기에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너지니까 상승 전환 실패입니다. 자, 어떤 걸 그렇게 우려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여기를 무너뜨리면 그러한 상황으로 가니까 그죠? 이 무너뜨리면 곤란합니다. 그죠? 무너뜨리면 곤란한 상황으로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렸는데 자, 삼성전자 여기 앞전처럼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타려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자, 좀 아쉬워요. 그렇다면 자, 빠른 시일 안에 빨리 위로 83,000원권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앞전 상황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또 조금 지지부진하게 또 횡보할 가능성 높다. 자, SK하이닉스는 저항권이다 그랬죠.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면 좋지 않은 이유가요. 이제 반등하면 이 이평선들 여기 있는 다 물량들이 다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죠? 이평선에 저항받으면서 크게 밀리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 최근에 매수하자 이런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죠. 왜? 가장 전기전자 중에 크게 밀리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그죠? 먼저 크게 밀렸고 반등해도 또 밀린다. 이러한 부분은 네이버도 비슷한 궤적입니다. 네이버도 좀 크게 밀렸고 카카오에 비해서 올라왔으나 60일에 다시 저항받으면서 밀리죠. 카카오는요. 카카오는 그에 비해서 20일 올라타니까 비교적 양호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된다? 카카오를 해야 돼요. 네이버보다는. 그죠? 카카오 매도했습니다만 적절히 또 내려오면 20일 인근에서 또 매수할 수 있고 기관 외국인 최근에 또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자, 철강 조선 건설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포스코가 좀 시원찮아지고 있죠.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철강석 가격 선물 중국에서 하락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좀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대제철은 포스코보다는 조금 괜찮았으나 오늘 이 60일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마찬가지로 밑으로 깨지면 당분간 조정입니다. 철강주가 제일 먼저 깨지고 있습니다. 자, 조선도 간드랑간드랑 거려요. 그죠? 한국조선해양 60일 인근에서 지지하다가 그죠? 아침에 지지하다가 무너집니다. 자, 비단 뭐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여타 조선주들도 조정받고 있는 상황. 오히려 먼저 큰 폭에 조정받았던 이 조정이라기보다 악재가 있었죠. 무상 감자 유상 증자 소식 때문에 자본금 잠식 우려 때문에 그런 소식들 넣으니까 크게 빠졌었는데 수주 소식 넣으면서 다시 강하게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건설주도 결국 밀립니다. 오늘 GS건설이 좀 크게 밀립니다. 3.7%대로 크게 밀리는 상황. 자, 아까 말씀드렸던 금호석유 리포트 한 방에 그냥 깨집니다. 7%대 하락. 자, 하림지주 말씀드렸는데요. 강하게 17%까지도 가다가 밀리는 8%대로 좀 밀렸습니다만 아까 이스타항공 인수전 이야기 나오면서 강세 보였다가 많이 좀 밀리면서 마무리 됐네요. 자, 신성통상 탑10 브랜드 소유하고 있는 신성통상 최근에 애국주들 조금 들썩거리고 베트남 현지 법인 청산 소식 들려오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 초강세. 자, 엔터테인먼트는 비교적 SME 조정 먼저 한 며칠 받았고 반등 나오고요. YG엔터도 아침에 살짝 소개해드렸는데 그나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J컨텐트리 이런 시점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반등합니다. 그렇죠? 20일 인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요. 그리고 통신주들 시장 상황 대비해서 양호합니다. SK텔레콤 그죠? 고점 부위에서 내려올 줄 모르겠습니다. 자, YG가 아니죠. LG U 플러스가 앞전에 YG 플러스 자꾸 이야기하다가 그죠?
LG U+가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3%대 강한 상승. 자, 외국인 수급 기간 오늘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자, KT도 비교적 양호. 자, 신세계 호텔신라. 자, 루이비통 소식. 시내 면세점에서 철수 가능성 나오면서 좀 밀렸는데요. 반등 시도 나옵니다. 호텔신라 더 강하게 2.4%대로 반등 나오고요. 화장품 종목들 60일 인근에서 아모레퍼스픽 반등. 코스맥스도 20일 인근에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5%대 강세. 자, 이거 어디다? 자, 올라타고 이평선 20일 인근 주목. 평소하고 다른 내용 없죠. 저기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저기만 잘 공략해도 무리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파리님 아침 방송 예 축소했습니다. 앞으로 좀 축소해 볼 예정입니다. 왜 길게 하다가 축소하니까 좀 어때요? 보기에는 좋은데 좀 아쉽죠? 그죠? 자,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한번 남겨보시고, 오늘 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그죠? 멀쩡한 데가 별로 없다. 아까 말씀드렸고, 특히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도 상당히 크게 밀렸기 때문에 선물 작은 물량으로도 크게 흔들림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공, 여행, 그죠? 엔터 일부, 그리고 남극 경협 일부 강세 보이고, 나머지 제약바이오, 전기전자 섹터, 철강, 조선, 건설 크게 밀리면서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자, 내일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자, 딴 거 잘 보지 않는다. 자, 이거 오늘 딱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이다? 이거 봐요. 외국인이 포지션이 상방인데 431 이상 올라가야 수익 나는 상방 베팅 돼 있다. 여기 너무 꽂혀버리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 안 되느냐? 여기에 자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상방인데, 외국인 상방인데, 자, 올라갈 거야 하면서, 이런데 자꾸 선물 매수 때린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쳐지면 던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가 무너지면서 빠지면요. 매도해야 되는데, 선물 매수 포지션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요. 외국인이 선물 상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수 포지션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끊어 나가야 되는데, 자, 이런데 정신이 너무 꼽혀 있으면, 이거, 자기 패 다 안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자꾸 매수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밑으로 까지면 완전 망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해되시죠? 이거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이야기했잖아요. 호중이 어저께. 그지?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랬잖아. 그죠? 이런 패단들이 있기 때문에 레기도 들어왔네. 이런 패단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 보지도 않는다. 별로. 자, 428까지 내려왔네. 상방 이것만 믿고 상방 패팅 계속하면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과연 아까 봤다시피 외국인 431 정도가 손익분기점이고 위로 좀 쏘아줘야 되는데, 그죠? 일단 포지션 현황을 보면 위쪽으로 잡혀있긴 해요. 그죠? 그래서 과연 뭐 내일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땡겨 올리면서 위로 좀 강하게 쏠 것인지, 그래주면 더할 나위 없고요. 자, 그렇지 못하고 또 앞전에 틀어막혔던 신고가 인근에서 또 밀리는지, 그죠? 참 좀 지긋지긋한 장세 계속 좀 이어나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장세는요 결코 쉬운 장세가 아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 인정하실 거고요. 시장이 조금 신고가 랠리 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상황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황이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올수록 오히려 우려들, 무슨 우려? 금리 인상이라든지 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들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두가 되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에 내일부터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렇게 해버리면 시장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슬쩍슬쩍 자꾸 이야기를 던진다 이겁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금리 인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연준의 위원들도 자꾸 뭐 몇 달 있으면 나올 수도 있어. 이제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자꾸 예방주사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을 조금 시장에 흘려놓고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실시해도 좀 타격이 작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동의가 됩니다. 자, 여하튼 오늘도 좀 힘든 장세였는데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자, 일단 방송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혼자 쉬기 많이 힘들 겁니다. 경험 많은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하시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유료 회원 가입도 하고 있으니까 화살표 저쪽에 카페 링크 들어가시면요. 수익 현황이라든지 가입 안내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